네, 2022 어벤져스 전공 교체 전략 회의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원님과 함께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참 윤석열 후보는 요즘 이렇게 저희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다 도와주는 것 같아요. 북한이 자신의 7차례 미사일을 쏘더니 이제 그렇죠. 또 중국 올림픽이 지금 중국의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이 올림픽에서 지금 이 편파 판정 문제 때문에 이 중풍이 지금 뭐 아주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또 이제 지난번 TV 토론의 또 어떤 그 결과와 맞물리면서 지금 이 정치권에 이 강력한 중풍이 지금 불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논란. 중국 바람이죠. 그렇죠. 중국 중풍. 바람이죠. 그거와 함께 그걸 좀 먼저 논의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가 상당히 지금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 모양입니다. 김혜경 씨 사태 이후로 원래 실권을 잡고 있던 성남 파들이 상당히 지금 공경에 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가장 큰 현안이죠. 지금 단일화 문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깊숙한 이면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중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TV 토론에서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이제 친중 친북 노선, 즉 맞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어왔던 이 친중 친북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물음에 윤석열 후보는 단호하게 그 노선을 가지 않겠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했고 사드 배치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말을 못했어요. 나는 어느 나라고 먼저 할 것도 말을 못했고 또 사드 3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이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하면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즉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미일 이 군사 삼각 체제 합류하지 않는다. 또 미국의 MD 체제, 즉 미사일 방어 체제에 더 편입되지 않는다. 이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분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중국이 올림픽을 열면서 완전히 지금 중국의 그이 뭐라고 할까 시진핑 3기 체제를 어떤 전야제처럼 지금 아주 그 편파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국민 여러분들이 와 전부 다 이게 열받으셨어요. 정말 이이 쇼트트랙 게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열받은 그런 상황인데 이 중풍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것, 지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번 윤석열과 이재명의 가장 큰 확연한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네. 바로 외교 안보 분야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요, 지금 이거 올림픽이 아니라 뭐 불공정 중화인민체전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전 우리 현종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진핑이 등소평 때 세워놓은 이렇게 두 텀만 두 텀, 한다. 두 5년씩? 임기, 5년씩, 그리고 10년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칠상팔하라고 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67세면은 저기 공산당 상무위원 그거 올라가지만 68세가 되면 이제 나이 제한에 걸려갖고 내려오고. 네. 근데 그런 것도 깨고 이제 헌법 개정까지 해갖고 3년임으로 가고 본인이 이제 모택동과 등소평에 이어서 중국의 3대 네. 이제 리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자신의 전임자 뭐 장쩌민이네 무슨 후진타오. 후진타오네 이런 사람 다별 볼일 없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제 모택동급이 그렇죠. 된다라는 건 국부급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그걸 띄우기 위해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철저하게 국내 정치적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까 메달을 많이 따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중화민족의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공정 이게 뭐 그냥 만연한 일상화되는 거고, 네. 우리는 쇼트트랙으로 이제 그 판정 편파 판정 시비 겪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여자 스키 봤더니요, 스키복이 좀 헐렁하게 입었다고 다섯 명은 그냥 집단으로 시격시켜버렸죠. 집단으로 탈락시켜버려. 아니 옷좀 헐렁하게 입었다고 네. 탈락시키는 거예요. 스키점프 할 때. 예, 스키 점프할 때. 그래갖고 유력하면 금메달리스트 후보가고 독일 여자 선수인데 그냥 뭐 어이상실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중국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국내 지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이 정권이 2030의 그 민심이
이 정권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사건이 뭐였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느닷없이 우리 정부가 남북 단일팀 남북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네. 만들겠다니까 2030이 그냥 뚜껑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년 동안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고생 온 사람이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 기회를 그냥 앗아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건 그냥 그야말로 불공정이다. 네. 국가가 왜 이런 데까지 개인의 노력으로 물거품을 만드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때 그래가지고 확 이탈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거 비교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아 뜨거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저런 이유를 제가 잠깐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중국의 주석들 같은 경우는 베이다오 뭐 해. 그 자기들 이제 그 모임에서 네. 지도자를 뽑습니다. 뽑는데 이제 원칙이 있어요. 일단 한번 뽑힌 지도자는 대략 10년 정도 그렇죠.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려준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원칙이 지켜왔는데 시 주석 같은 경우에 들어서면서 이 왜냐하면 이 중국이 많은 다수 그 다민족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각 민족들마다 그 격차가 심하게 났고 그래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듯이 본인들도 각각의 민족들이 독립하면 큰일 난다. 두 번째, 이 빈부 격차가 커지게 되면 이게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된다.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이 많은 발전을 하지만 실제 경제적 혜택은 이 연안 쪽에 있는 상하이라든지 뭐 이쪽에 있는 베이징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내륙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공이라고 이제 해서 그렇죠. 이 시골을 떠나서 이쪽 오는 사람들의 어떤 이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 보니까 아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사회가 무너진다 잘못하면 그러면 첫 번째 사상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상 교육이 뭐냐면 결국 시주석 이를 중심으로 해서 시주석이 거의 마오쩌둥급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네.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문화대혁명 때 그 이제 이 어린애들 갖다가 동원시켜갖고 이제 그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가 비슷하게 네. 요즘은 중국 가면요 젊은 애들이 더 공산주의에 아주 열광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육도 네. 시키고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중국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전인대가 열리는데 이 전인대에서 3기를 이제 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뭐 계속 하듯이 마찬가지로 중국도 본격적인 이제 독재 체제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시진핑이 성과를 냈다. 네. 그다음에 시진핑이 뭔가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커졌다. 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이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민족의 우수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금메달을 많이 따야겠죠. 네. 그리고 이 시 주석이 뭔가 이제 황제처럼 네. 대접하는 거 그걸 봐야 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이 그 중국에 갔다 오신 반기문 전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을 네? 뵀어요. 그랬더니 반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반 총장은 이렇게 열리면 가셔서 이제 그 국빈 대접을 받거든요. 근데 도착을 했더니 바로 호텔에 격리시키더라는 거예요. 아. 격리를 시키고 그 호텔, 그 자기가 호텔 안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방에 문을 못 열게 하고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놓고 간대요. 며칠 동안. 네. 그러니까 무조건 3일은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반기문 총장도 이번에 가갖고 네, 다 격리. 호텔에서 3일 동안 3일 강제 격리예요. 네, 강제 격리.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밥 주는 거 밖에 하고 먹고 3일 동안 격리하고 그다음에 시 주석을 만나려면 또 거기서 검사를 해야 돼요. 아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시 주석이 이제 정상회담은 푸틴하고만 이렇게 했었는데 네. 거기에 한 20개국 이번에 이제 서방국들이 안 갔지 않습니까? 네. 한 20개 나라 이제 정상들이 갔어요. 근데 그 인민대회당에 어마어마한 탁자에다가 옛날에 왜 우리가 조공 바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양으로. 그러니까 시 주석은 중간에 앉고 예. 그 각국의 정상들을 어마어마한 탁자에다가 쭉 그러니까 그 앉혀서. 직사각형 탁자 아니에요. 네. 직사각형. 대형 직사각형 네. 탁자인데 자기가 이 좁은 면. 중심에 딱. 네. 딱 여기 네. 상석에 딱 앉고 쫙 앉고 좌우로 네. 그냥 그 저 국가 정상급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 박병석 국회의장 네.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쫙 또 어느 나라는 대통령 온 네. 나라도 있고 총리 온 나라 쫙 앉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자기가 완전 황제 대접을
황제네요, 황제. 그러니까 유일하게 푸틴만 조금 다르고 예. 나머지는 똑같은 대접을 받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 이거 정말 자기가 그 반 총장님도 많은 올림픽 국제 무대 가봤는데 이번만큼 이거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중국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준다. 이제 그런 것이고. 원래 이렇게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 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판들이 사실은 이게 매수가 잘 돼요, 솔직히. 그렇죠. 네, 이 매수가 잘 돼서 네. 그 주최국에서 뭔가 하면은 잘 그저게 됩니다. 그리고 주최국에 그 움직일 수도 있고, 이 특히 이제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본인들 마음대로 이번에 보셨지만 중국 애들은 한 번도 1등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금메달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위해서 지금 모든 경기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제, 금메달 딴 애들이 뭐라고 올리냐면, 시주석을 위해서 충성한다. 라는 이런 글들을 막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그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완전히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야, 이거 중국이 만약에 이게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네. 중국이 움직이게 되면 세계 어떻게 될까? 그렇죠. 막 그걸 이제 시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 사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실 때 뭐 혼밥 소동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2018년인가요? 베이징 대가갖고 그 강연을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어요. 그 중국은 큰 봉우리다. 네. 우리는 작은 나라다. 작은 나라다. 중국 몽, 이게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그 비전으로 내세운 게 중국 몽 아닙니까? 예, 이제 중화민족의 그 진짜 최고 전성기를 만들어 보겠다. 중국의 꿈, 중국 몽인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중국 몽과 함께 하겠다.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 작은 나라인데 중국 몽과 함께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렇죠. 주권 독립국가의 국가 원수로서 가서 할 말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보면 우리 조선왕조 시절에 우리가 임금을 폐하라고 부르지 않고 전하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속국임을 그럼요. 사실상 인정한 거죠. 네네. 중국에서만 이제 중국 황제만 폐하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그 밑에 있는 군주예요. 예, 이 속국의 군주니까 폐하보다 한급 미친 전하라고 불렀던 네네.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된 박원순 이 양반은 2015년에 중국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파리가 혼자서는 10리를 못 날아가는데 말 궁둥이에 찰싹 붙어가면 간다? 네. 우리가 파리 그러면 중국이 말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 그 리더들의 이 인식이 그런 정도였다. 뭐 하는 건데, 요번에 이제 중국이 이게 불공정의 세계적 상징이 되면서 이제까지하고 민주당이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윤 후보가요, 얼마 전에 우리 젊은이들은 중국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막 민주당에서 엄청 때렸잖아요. 난리 났죠. 아 이게 뭐 대통령 후보가 말이야 이렇게 비외교적인 언사를 해도 되느냐,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데 이런 말 해도 되는 거냐 막 하고 시비 걸고 막 맹폭을 가했잖아요. 근데 네. 요번에는 어떻게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 괜히 두둔하다가는 완전히 그 중풍에 자기들도 휩쓸려 갈 것 네. 같으니까 일단 자기들도 중국 때리게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재명부터 시작했고 송영길 뭐 줄줄이 박광원 공보단장 뭐 하고 줄줄이 다 중국 때리게 나서고, 심지어 누구죠? 그 김용민인가요? 김용민. 김용민이 아니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 뭐 그 네. 베이징 올림픽 중국 그 불공정 그런 그 이게 일어날 거다. 말도 안 되는 그 단문에 그 페북 메시지 올렸다가 막 그 삭제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중국 중풍, 중국 바람이 자기들에게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아 뜨거하고 지금 그렇게 회피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지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중국 문제가 실제로 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냐 하면 실제 지금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이번에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본색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는 뭐 대국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상적, 정치적, 외교적 이 행태를 보면 여전히 어떤 면에서 패권 국가다. 그렇죠. 이 중국을 그걸 본질을 우리가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결국 중국한테 우리가 옛날에 정말 그 아픈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공 국가로서의 어떤 중국이 뭐 말하면 그냥 바로 말 갖다 바치고 여자 갖다 바치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역사적으로. 이제 그것이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형태로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이 중국의 굴욕적인 외교를 펼쳤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가서 정말 찍소리 하나 못하고 중국 네.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공안한테 집단적으로 두드려 맞을 때도 말 한 번 못하고 네. 가서 그냥 혼밥 6끼 혼밥 6끼 먹고
이런 식으로 정말 했고, 또 더군다나 시진핑 방문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얼마나 굴욕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네. 뭘 해도 말도 안 하고 시진핑한테 제발 한번 와달라 와달라 했는데 나중에 시진핑 오지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일본하고 벌어졌으면 아마 문재인 정권 머리띠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일본 타도 한다고 깃발 그럼요. 들고 나왔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걸 중국이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한복 입은 그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국이 그 깃발하면서 네. 조선족이 한복이다 해서 한복 네. 입었는데 그거 이제 이 황희 장관이 가서 떡 보고 난 다음에 항의할 생각 없다. 아. 나중에 이제 해갖고 문제가 되니까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저 내가 상징을 위해서 내가 한복 입고 왔다? 말이 되는 소리를 내죠. 네. 더군다나 이 중국이란 게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이제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를 네. 사실상 중국의 역사처럼 그렇죠. 얘들이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문화공정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이 김치 같은 것도 무슨 파우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들 먹는 거라고 한다든지 네, 자기들 고유 음식이라고 네, 고유 음식이라고 네. 선전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의복 같은 경우도 이 한복은 이번에 그 나왔던 그 한복은요 조선족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선족이 입는 한복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한국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여기 이제 그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본에 사시는 분들 꽤 있는데 일본 그 조총련계 민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여학생들이 이른바 교복이 한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로 따지면은 개량 한복입니다. 네. 치마 저고리. 그 이제 조총련 동포들은 치마 저고리라고 부르는데 하얀색 그 윗 저고리보다 예, 까만색 그 이게 치마를 입는데 네. 그 치마가 한복은 거의 그냥 발까지 다 덮잖아요. 그렇죠.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실용적 아닙니까? 네네. 길거리 다니고 그러니까 무릎팍 밑으로 내려올 정도로만 그렇게 그런 개량 한복을 입고 지금 북한도요. 북한에서 한복을 우리처럼 입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네. 이제 사회주의 무슨 개량 뭐 한다 해갖고 그러니까 연변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요번에 한복은요 이게 완전히 한국식 한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 조선족 그 중국에 55개 소수민족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 조선족이니까 조선족의 고유 의상인 이거다 그 설명에도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우리 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감사의 말씀을 못 드리고 하는데 어쨌거나 많은 후원들 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2차 토론이 또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특히 처음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분명한 노선을 지금 견지를 그렇죠? 했거든요. 네. 사드 배치라든지 왜냐하면 사드 같은 경우에 주한미군의 이제 사드가 지금 성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이 대부분의 미사일 기지나 이 시설들이 중국 쪽에 이제 이쪽 베이징 쪽, 우리 쪽인 서해 쪽 맞던 그게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의 레이더가 그걸 보면 그걸 다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만들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 주한미군이 하는 레이더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발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한테 뭘 요구를 했냐면 주한미군 하지 말고 너네들이 아예 사서 해. 그래 니네 비용으로 네. 니들이 사서 니들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레이더 성능이거든요. 중량이 네. 레이더 성능인데 그러면 이제 그쪽을 못 보도록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사서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네.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걸 막 강력하게 반박하다가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완전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말했다가는 지금 네. 20대들이 그냥 가만 안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보면 이 경기 장면 보시면 어떻게 저런 나라와 이제 이쪽을 하느냐. 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을 저렇게 욕먹고 살아야 되느냐. 네. 특히 RM이라든지 우리나라 김연경 선수라든지 네. 막 댓글을 올렸더니 거기에다가 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중국의 이 저 손가락 이 하는 예. 이 애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이걸 예. 또 위해서 조직적으로 하는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거에도 중국 쪽이 해커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합니다. 거기 그 공산당 산하의 댓글 부대 예. 우마오당이라고 있잖아요. 예. 우마오당 그 사람들 근데 여하튼 저는요 우리 윤 후보가 운빨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말이에요. 그 얼마 전까지 우리가 무슨 걱정을 했죠? 네.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또
그 무슨 정상회담, 예? 김정은이 부르고 문재인이 가고 뭐 바이든이 오고 뭐 저 시진핑하고 4자 정상회담을 하는지 뭐 또 2자 2자 양자 양자로 뭐 영업한다든가 해가지고 뭐 종전 선언을 해가지고 그냥 그 마지막 그 뭐예요 뭐 또 남북 평화 무드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몰아주지 않겠냐 그거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 베이징 올림픽이 그런 식으로 악용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의 목소리를 했는데 그런 거는 일찌감치 물 건너가고 뭐 중국이 뭐. 이런 편파 판정 뭐 불공정 시비를 해갖고 지금 그 오죽하면 친중파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중국 욕을 하게 만들고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윤 후보가 운빨 하나 끝내주는 거 같습니다. 참 세상 모르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의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또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또 중국 그 북한에 이어서 중국도 또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네. 어쨌거나 이 중국의 문제가 이 아마 올림픽 기간 내내 중국애들 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올림픽 기간 내내 아마 이제 저런 공세들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중국 문제는 뭐 여기서 그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